예쁨아, 너 잘하면 오늘 상한가 또 하나 터지겠다. 그지? 하여튼 저놈은 세폭 진짜 좋아. 야, 정말 저러기 힘든데. 야, 기쁨이, 보고 있어, 안 보고 있어? 너 오늘 잘하면 상한가 터지겠다. 야, 저거 상한가 가면 안 돼. 상한가 근처에서 끝나야지. 바쁜가 보구나, 제가. 방송 못 듣나 보다. 아침에 팔아먹었으면 아마 크게 후회했을 거야. 아마 잔소리 해가지고 들고 있는 거지. 야, 기쁨이! 왜 대답이 없어? 야, 빨리 팔아라, 야. 막 빠진다, 야. 그래야 대답하나? 이제 역배열로 완전하게 다 바뀐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저도 다음 주에 이 종목 추가 저는 이미 매수했고요. 추격 매수 다시 또할 겁니다. 자, 요 종목 물량 많이 들고 있어? 잠깐만 기다려봐. 분석해줄게. 너 새끼야, 갈비탕 값 지금 많이 빌렸어. 제가 갈비탕 값 후부로 준다 그러더니, 하긴 뭐더 뽑아먹고 상한가 가면 판다고? 아, 저 인간. 그래, 그냥 팔어 넌. 너 어쩔 수 없겠다. 그냥 상한가 가면 팔아라. 그랬다가 내일 또 올라갈 종목 있으니까, 아까 제 따끈따끈한 종목 지금 막 튀는 종목이 있다라고 했잖아, 임마. 그 종목으로 갈아타든가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자, 분석을 해주면 지금서부터 잘 들어. 자, 내가 문자로 보낼게. 아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그냥 편안하게 해줄게. 자, 내가 문자로 줄게. 자, 얼마가 깨지면 안 된다, 이? 알았지? 야, 내가 기쁨이 너 개인 비서냐? 수새끼는 저거 앉아가지고 껐딱하면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젠 아예 습관적으로 전화하더만. 내가 너 개인 비서냐? 그 금액이 깨지면 안 된다는 거야. 그 금액이 깨지면 하방 압력이 올수 있다고. 하방 압력이 아니라 그냥 상승장에 수익권을 더 많이 놓친다는 이야기지. 아직까지는 뭐좀 견딜 수 있으니까 한번 견뎌봐.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해주면, 아유, 얘기해주면 쟤또안 돼. 그냥 엉덩이가 가벼워서 견뎌.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많이 올라갈 텐데. 지금보다도 너 90%는 올라가. 그러니까 네말안 듣고 먹든가 알아서 하세요. 너 평균 매수단가를 내가 다 알고 있거든? 평균 매수단가가 내가 얘기했지, 임마. 너 이거 100% 먹고, 내가 만약에 3천만 원어치 샀어. 그러면 3천만 원어치 샀으면 이 종목이 4천만 원, 자, 봐. 주당 400만 원 가면, 아니, 400만 원 이래. 4천원 가면 너 거의 100%야. 그러면 네가 3천만 원어치 샀잖아. 3천만 원어치 샀으면 원가 3천만 원어치 샀으면 100%대 3천만 원다 팔어. 다 팔고 목표가 그때 가서 다시 잡아줄 테니까. 그러면 원금 3천만 원에 수익금 3천만 원 빼고 원가는 너 평균 단가는 2천원이어도 예를 들어서 2,000원이어도 원금 다 뽑아 먹었으니까 원가는 0원이잖아, 0원. 그지? 원가 0원이잖아. 그러면 내가 이 종목 10,000원까지 갈 테니까 기다려라. 그러면은 원금 다 뽑아 먹었으니까 이 주식이 상장 폐지 안 당한 다음에야 이렇게 좋은 종목이 뭐 50원, 30원, 100원으로 떨어질 일 없지 않냐? 그지? 그냥 홀딩하라고. 내가 500% 1000% 올라갈 때까지 다 목표가 알고 있으니까. 근데 왜 그렇게 들럭들럭들럭 어? 엉덩이가 그냥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그래. 내가 누차 얘기하잖아. 100% 먹으면 원금 다 빼고 수익금 나머지는 다 버는 거잖아. 아무리 IMF가 오고 제2의 IMF가 오고 경제 대공황이 와도 너는 원가가 0원이잖아. 그냥 내버려 두라니까. 500% 1000%라 나갈 때까지. 그렇게 해서 크게 먹어야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자. 내가 만약에 1억이 있어. 저거 봐, 쟤. 내가 그렇게 힌트를 주는데도 앉아가지고 오늘 상한가, 예를 들어 상한가 치면. 상한가 근저가까지 치든가 그러면 내일까지 가져가냐고 저러잖아 쟤. 그러니까 나는 쟤가 바보는 아닌데 떠보는 것 같아. 너나 떠보면 너 나한테 눈도장에서 찍힌다 너. 자, 여러분들이 1억이 있으면, 자, 1억이 있다 이겨. 이거는 주식시장에는 확률이잖아. 내가 아무리 1000%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만 다 분석을 해준다라고 해도 대박 주식 시리즈가 230개야. 230개 중에 여러분들은 230개 다 사는 게 아니잖아. 다 사는 게 아니라 하나를 사든가 두 개를 사든가 세 종목을 사든가 이렇게 사는 거잖아. 아, 농담이 아니야, 임마. 그러니까, 자, 그러면 철저하게 수익률 게임을 하는 거야. 만약에 10종목을 여러분들이 나한테 후원금을 내고 10종목을 샀어. 그렇게 해가지고 1,000만 원씩 다 투자를 했어. 그런데 내가 이 종목은 분명히
500% 간다, 1000% 간다 제시를 하잖니. 자, 그러면 1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10종목에 1000% 하나만 먹으면 나머지 종목은 200%가 오르든 50%가 오르든 100%가 오르든 나머지 종목은 이미 다 벌은 거야. 왜? 내가 1억 투자해가지고 1000% 먹으면 1억이잖아. 10종목 중에 한 가지 1000%가 먼저 치면 나머지는 다 벌은 거라니까? 원금까지 다 벌은 거라고. 이게 왜 오르는지 이 새끼야, 내가 너를 왜 가르쳐줘? 뭐가 이쁘다고? 너내 교육비가 몇 천만 원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0종목 정도 사놓고서 어느 종목은 지금 내가 3월 달에 추천을 해서 지금 600% 700% 오른 종목들 굉장히 많아.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다 사놓으라니까. 그 회비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아, 회비가 아니지, 지금은. 그 후원금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 사놔. 그러면 이거는 로또 복권하고 똑같잖아. 다 사놨으니까 어느 종목은 500% 오르고 어느 종목은 300% 오르고 어느 종목은 지금 100% 오르다가 80%로 다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런 데니까. 그래서 내가 집 갖고 있지 말라고 그러잖아. 집 갖고 있는 사람들 집을 팔든가 대출을 받든가 그래서 그거 갖고 그냥 다 사놓으라니까. 아이고, 입 아파. 자, 이제 주가가 다시 올라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바른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확률 게임을 하세요. 내 투자 원금 대비 철저하게 수익률 게임을 하시라니까.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카페 회원들 중에 내가 20개 종목을 샀는데, 20개 종목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어치 사봐야, 한 종목에 100% 먹어봐야 100만 원이래. 걔는 평생 가도 돈못 벌어. 자, 어느 종목은 100% 가고, 어느 종목은 500% 가면, 500% 가는 종목은 돈이고, 걔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아, 내가 이 종목에 500%를 먹었으면 돈이 얼만데? 이 생각을 한다니까? 근데 그 종목이 500%부터 먼저 간다는 보장이 어딨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미들이 돈을 못 버는 건 바로 그거야. 많은 종목에다가 낚싯밥 다 던져놓고 앉아가지고 기다려서 내가 3천만 원이 있어서 만약에 200개 종목을 다 100만 원어치 쫙다 사놨어. 자, 그래서 먼저 100% 오르는 종목은 다 팔아 먹으라니까? 100만 원어치 투자했으니까 원금 100만 원 빼고, 그리고 그 100만 원 갖고 나머지 다 버는 거잖아. 그러면 아직 15%밖에 오르지 못한 종목이 있거든. 그러면 그 100만 원 갖고 15% 아직 못, 제일 반등하지 않은 종목. 거기에다가 100만 원어치 더 투자해. 그리고 기다리다가 보면 또 어느 종목이 또100% 올라와. 그러면 그 종목 다 팔아먹고 원금 100만 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버는 거니까. 그리고서 앉아가지고 그 종목 갖고 이제 18% 올라가려고 제일 적게 오른 종목에다가 또 다시 매수하고. 그러면서 종목은 종목대로 늘리고 수익금은 수익금대로 늘리는 거야. 그게 확률이 높지. 1800개 종목에서 한 종목 추천받아가지고 1800대 1로 상한가 터진다는 보장이 어딨냐고. 1800분의 1인데. 그지? 그러면 어떤 게돈 버는 게 빠르겠냐고. 철저하게 확률 게임을 하는 거야. 내 원금 대비 철저하게 확률 게임. 그러다가 보면 어느 종목은 100% 오를 때 어느 종목은 60% 오르고, 어느 종목은 20% 오르고, 어느 종목은 45% 오르고. 그럼 100% 오른 종목은 돈이고, 40% 오른 종목은 돈 아니야? 그건 돈안 버는 거야? 그지? 그러면 어떤 게 확률이 좋아? 기쁨이 너가 지금 지난주에 상한가 세번 맞았어.
그리고 오늘도 지금 내가 상한가 조금 있으면 칠 거라고 그랬지. 지금 이번 주에 지금 하나 터졌어, 너. 그럼 어떤 게 확률이 높아? 너가 종목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워낙 좋은 종목을 네가 많이 갖고 있으니까 네가 터지는 거야. 그치? 근데 사람들은 안 믿어. 엄마, 나 지난주에 상한가 터져가지고 수익률 올라온 거, 종목은 공개하면 안 되니까 수익률 올라온 거좀 캡처해가지고 좀 올려라 카페에다가. 그런 게 도와주는 거지. 쟤는 하여튼 받아가려고만 하지 나 도와줄 생각은 안 해. 내가 한번 소금을 한번 쫙쫙 뿌려야지 내가. 우리 카페 회원들 말 더럽게도 안 들어. 도와달라고 그래도 안 도와주잖아. 야, 지난주에 상한가 3개 터졌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어떤 미친놈이 믿겠냐? 방송에서는 그렇게 떠드는데 네가 안 올리니까 인마 방송에서 보는 사람들이 저 새끼 사기꾼이라고 그럴 거 아니야. 채팅치는 저 기쁨이라는 저 언년하고 앉아가지고 서로 짝짝꿍 짝짝꿍 해가지고 사기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 안 하겠냐고. 그지? 자, 아무튼 오늘 잘하면 상한가 칠것 같다. 상한가 치는 거 너한테 좋은 거 하나도 없어. 상한가 근접가에서 끝나는 게 제일 좋아. 자, 성공 투자하기 바라고. 자,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자, 2400포인트가 깨지면 안 된다라고 말했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결국은 2400포인트 깬 거야. 자, 이제 여기 구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는 거지. 자, 깨고 난 다음에 여기를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 이거 찝찝하다 이 얘기야. 자, 시황 잘 보시고요.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